먼저 KTF의 신예태가 이영수입니다. 16살에 아직은 어린 이 소년이 스타를 접한 지도 얼마 안 되는 이 선수가 천재성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 관문 통과하면 인정받는 거죠. 경기 전에 엄재결 해설위원이 직접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억이 진짜 몰랐지? 네, 네. 몰랐습니다. 네. 네. 그게 바로 이 선수가 얼마나 짧은 기간에 빨리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일화. 그러네요. 야, 이영호. 자, 그런데 뭐 팀의 선배들도 그렇고 이영호 잘한다 잘한다 난리 났거든요. 자, 상대는 한대체 윤용태입니다. 윤용태 선수도 할 말 있죠. 아가야, 나도 첫 예선만에 본선 올라가서 천재돌이 들었단다. 좀 더 크고 이따가 와라.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러나 윤용태 선수가 기간에 쌓아왔던 테란전은 사실 성적이 좀 신통치 않습니다. 본선도 1승 2패, 프로리그에서도 1승 3패, 네, 그리고 이제 MBC 게임의 본선에서도 테란전이 1승 3패로 상당히 부진해요. 근데 요즘 테란전을 주로 해왔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테란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과연 누가 이길지 궁금하지요? 들어가 봅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테란 진영 보이네요. 3시 KTF의 신예 테란 이영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그리고 7시 프로토스 한비스타즈의 윤용태 선수입니다. 네, 1라운드에서 박성훈, 삼성의 박성훈 잡고 바로 윤용태 선수마저 또 프로토스 잡아준다면 이 선수 뭐 그렇죠, 그냥 그렇죠. 주위의 동료들의 찬사를 증명을 바로바로 해주게 되는 거죠. 네, 자, 두 선수가 특히 이 이영호 선수는 첫 예선만에 바로 본선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소개해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용태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지금 SCB는 상당히 빨리 11시 쪽으로 정차를 가는 듯 하고요. 네. 센터를 향해서 가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빨리 나왔을 땐 거의 던진 배럭일 가능성이 높죠. 여기다 배럭 만드는 경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스톱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명령 기다립니다. 네, 이영호 선수가 지어요. 네, 테란 대 테란과 저그전 다 토스전까지 비슷비슷한 기량은 비슷하고, 근데 토스전은 그 중에서는 약간 좀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전략적으로 한번 승부를 감행을 하고 있고요. 네. 윤용태 선수가 그냥 더블랙 하고 이러면 큰일 나죠 지금. 그렇죠. 일단은 윤용태 선수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가 지금 중요합니다. 자, 센터의 이영호 시작부터 과감하게 배럭을 짓고 있어요. 자신들의 첫 스타리그 진출을 노립니다. 예, 이거는 바로 지금 더블랙을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왠지. 게다가 박성우 선수가 경기를 할 때 이맵에서는 오히려 이영호 선수가 머리 한 마리 딱 뽑고 더블을 했었기 때문에 그 경기를 이영호 선수가 봤다면 1라운드 경기를 분명히 이영호 선수가 봤을 거 아닙니까? 아, 박성훈 이기고 올라왔는데 한번 VOD 볼까? 비디오 온 디맨드. 자기가 필요할 때 보는 거 아닙니까? 네, 딱 보고 이맵에서 엄머리 더블? 그럼 나도 이번에 더블 넥서스 할게. 오히려 어떤 그런 심리, 가위바위보 싸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진배럭으로 과감하게 빌드로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물론 윤용태 선수가 이제 머린 러시를 잘 막아내고 승리를 차지한 경기가 따끈따끈 마르지도 지금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거 무슨 SCB까지 위치만 확인한 그냥 가는 거죠 지금. 내려와요. 네. 내려와요. 이영호의 머리 두 개 아이스 저기 SCB는 아직 못 봤어요. SCB를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전진 길이 달랐어요. 내려오는 길이 달랐습니다. 전진 배로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자, 투 게이트. 문제는 SCB가 머린과 동시에 같이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요. 자, 이영호 머린 두 개 SCB 봤는데 프로브도 봤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프로브로 SCB 진로 방해라든지 벙커, 조금씩 벙커. 해보는 건데 바로 벙커 작업 들어가야 돼요. 자, 윤용 짓고 있어요. 짓고 있습니다. 옆에 서플 짓고 어떻게 막죠? 프로브가 뭉치거나 딱 뒤로 막지 못하게 서플 짓고 다 막아야 돼요. 네, 앞마당 넥서스는 취소했고요. 자, 그런데 낮에도 이런 비슷한 경기가 나왔는데 배터리인가요? 한동 선수가 그런 경기를 했었죠. 쉴드 배터리 짓고 있어요. 벙커 완성됐죠.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이 나왔습니다만 프로리그에서 악성 오빠는 경기 양상이 달라요. 악성입니다. 그렇죠. 이런 지지입니다. 바로 그냥 이겨요. 바로 이렇게 낮에 경기를 막아냈었던 윤용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3마리 들어왔거든요. 자, 질러 닥쳤고 게이트웨이까지
뒤쪽에 실드 배터리가 전혀 이번에는 네. 영향을 못했어요. 거기다가 네, 일꾼도 대부분을 동원을 했기 때문에 아 끝났네요. 아, 예. 그럼 한 기밖에 안 남은 건가요? 게이트웨이. 야 신기 네. 이영호. 브루토스 입장에서 깜찍하네요. 네, 진짜 뭔가 보안이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아 질러 타나 지지. 자 오늘 뭐 일경 에이저 서경석 손지훈도 마찬가지였고 이영호 윤용태 첫 경기는 그냥. 단박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아, 윤혁수 선수 그냥 뭐 지금은 네, 가볍게 좀 미소를 짓고 있는 네, 듯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만 진짜 뭐 네, 그냥 어리면 뭐 할 거예요. 씁쓸한 미소죠. 물론 이제 듀얼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좌절하면 안 됩니다. 네, 회전을 통해서 이영태 선수 좀더 분발해서 실수 없이 해야 될 거고요. 에이저의 허경종 선수가 4분 53초 만에 끝나 결국을 차리고 갔어요. 네. 윤영태 선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윤영태 4분 11초 만에 못 발랐어요. 이영호 선수의 센터 배러 거기에 전진해서 벙커까지 짓고 윤영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신예태란 이영호가 승자.